옛날에는 아침 밥해 먹고 점심해 먹고 저녁해 먹고 소주 끓이고 하려면은 계속 열이 전도되고 올라오니까 흙이 이렇게 두껍게 발랐다고 아들 목에. 그래도 탔다고. 그럼 지금은 밥은 전기나 가스로 해먹지 군불대가 해먹는 집은 없잖아요. 그러면 난방 위주이기 때문에 아주 얇게 놔야 된다고. 흙층은. 그러면 금방 식어버릴 거 아니냐. 그 밑에다가 구들장을 불이 잘 섬에 들어가는 구조래가 많이 놔주라 그러지. 그러면 오르는 불은 최고 높은 것은 제일 위에 뜨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구두장 사이사이에 오르면서 추기를 시키면서 올라간다 말이야. 계속 40분 동안 불 떼는 동안에. 그러니까 불 딱 꺼지면은 열론이 많이 확보가 되잖아요. 추기이 많이 된 것이 확보되잖아요. 그러게 열기가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불을 떼 가지고 15분 내지 20분 안에 방이 뜨셔야 돼. 그러면서 밑에 추기이 한 장 까나 두 장 까나 석 장 까나 불이 섬에 들어간다 하면은 다 추길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이 식기 전까지는 운목이 안 식는단 말이야. 계속 열원을 공급해 주니까. 그것이 이제 동산 추길이. 그리고 이제 그 아궁의 하열을 고래 깊숙이 빨리 미리 돼. 처먼지 불이 들어가면은 딱 막아요. 불이 꺼져. 꺼지고 밀고 떠지 한 서너 번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예열이 되니까 이렇게 대치하는 양과 음, 그러니까 불하고 습기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계속 떼면은 뜨거워서 올라가고 냉선비들 상하가 돼버린다고. 통 속에 떠신 물하고 찬물 보면 처음부터 떠신 물 찬물이 2분으로 되다가 가만 두면 떠신 물은 올로 이렇게 오고 찬물은 밑으로 깔려버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굴뚝에 연기가 잘 나오는 것이지. 처음에 불 때가 굴뚝에 연기 안 나오는 건데 끝까지 불 안 나와. 굴뚝이 높다고 불이 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굴뚝 밑에 도달한 기류가 따뜻하면은 굴뚝이 높을수록 좋고, 굴뚝 밑에 냉습이 많고 뜨거운 것이 안 왔을 때는 굴뚝이 높으면은 불이 안 들어가. 오히려 굴뚝이 없는 것보다 못해. 무거운 것을 굴뚝 높이까지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야지. 가속이 붙는 게 아니라 냉습이 무겁기 때문에 딱 막아버리면 불이 안 되고 아궁이로 기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방이 안 되시는 것이지. 그럼 이제 돈산 구조를 그 함실에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쵸. 말이잖아요. 함실. 함실에. 함실 아궁이나 부뚜막 아궁이도 할 수 있고. 그럼 그 구조를 어떻게. 부뚜막 아궁이는 안에. 그 분해미 건물 안에다가 이제 추결 기능을 해야죠. 추결 기능은 뭘로 해요? 그게 구들이 얼마나 뜨시는가, 얼마나 고루 늦게 뜨시는가, 얼마나 오래 뜨시는가, 이것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결 기능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열기가 오래 지속된다. 그지? 그 다음에 불을 이렇게 불이 잘 퍼지도록 이렇게 유선형으로 구들장 놔야 된다 그지. 수평 놓지 말고 유선으로 놓으면은 불이 넓게 퍼질 거 아니야. 또 주류뚝을 막아놓으면 온목에서도 넓게 퍼질 거 아니야 불이. 그러면 고루 넓게 뜨신. 그 추결을 마련하면 불이 오래 가고 뭐 그런 기능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